아란의 섬들은 서아일랜드 근해에 자리 잡고 있다. 세 개 섬 모두가 작고 바위로 이루어진 불모지이며 나무도 없고 흙도 없다. 겨울 태풍이 불어오면 아란의 섬들은 바다에 거의 삼켜진다. 이곳의 바다는 독특한 비탈을 형성하고 있는 해안 때문에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거대한 파도덩이로 변한다. 이렇게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아란의 남자는 그의 삶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가장 귀중한 특권인 독립된 생활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생존을 위해 싸운다. 그의 싸움은 불굴의 의지로 점철되는 하루의 생활이 끝날 즈음에야 비로소 휴식의 시간으로 이어진다. 그 밖에 그의 투쟁 의지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그의 주인인 바다뿐이다.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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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어? 당겨! 당겨! 자, 자, 조금만 더! 더, 더! 자, 됐어요. 자, 자, 씹을까? 자, 좀 자고. 목이 심한데요? 그래도 이만하길 천만다행이에요. 자, 뒤집어요. 자, 뒤집고 뒤집어. 자, 살살해요. 예. 들어올려. 들어올려요. 여기. 가자고, 가자고. 구멍은 제가 떼우겠어요, 아저씨. 내일 하면 돼요. 옷도 써야 하니까. 그래. 자, 조심해서. 네. 천천히. 천천히 가고 가라. 예. 앞을 좀 내리고. 예. 오. 자. 꽉 잡아요. 조심하거라. 나오세요. 자, 내려봐요. 예. 자, 내려봐. 자, 조심해요. 자, 앞쪽부터. 자, 잡고. 자, 됐어요. 됐어요. 자, 네. 이게 속을 때가 많아, 아직. 예. 저길 봐요, 여보. 그물이에요. 어? 어? 아, 어서 가서 꺼내. 어서 가. 자. 야, 안 되겠는데? 자, 놔두고 피하자. 자, 어서 가자고. 자, 모두 다 피하자. 빨리 해야 돼, 이거. 하도 빠르니까 말이야. 자, 빨리. 나를 꽉 잡아, 여보. 자, 가자고, 빨리. 자, 어서 가봐, 빨리. 자, 빨리. 우리 산산조각 날
뻔했으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토미. 이만하게 다행이죠. 그래요, 빨리 돌아오기로 한 게 정말 다행이었죠. 당신도 죽는 줄 알았지, 여보? 안 그래? 혼났어요. 난 이렇게 취한 줄 몰랐어요. 가서 집에 가서 기운들을 차리자고. 누가 잘 잡아? 그래, 이젠 제법이더구나. 자, 들어올려. 둘이 힘을 합쳐서 그쪽을 잡고 들어봐. 그물을 끌어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자, 가서 들어. 어서 가세요, 어서 가요. 빨리 가서 몸을 말려야지. 시원한데요, 뭘. 조금만 밀어 올려. 아, 이제 됐어. 혼자 갈 수 있겠어요? 문제 없어. 튼튼한 남편을 둔 게 고맙군요, 여보. 어린인 줄만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다 컸던데요. 저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바다에 나왔을 땐 조심해야 된다. 아직 조그마한 아이니까. 아까 얘가 돕는 거 못 봤어요? 아란의 남자가 그의 주식인 감자를 심어야 하는 땅에는 그러나 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대처는 그들이 일구는 밭의 밑거름이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다 깔고 밭을 만들어야 돼. 당신이 얼마나 빨리 바위를 깨트리느냐에 달려있어요. 저녁 때까지만 계속하면 문제없을 거야. 자신 있어요? 물론이지. 그럼 됐어요. 나도 부지런히 할 테니까. 흙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느냐가 문제지 뭐. 미끄러질 뻔했어요. 이리야! 이리야! 천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란의 남자는 이런 바위 틈을 찾아 흙을 구해왔다. 많아요, 할아버지? 그래, 몇 바구니 더 나오겠다. 자, 됐냐? 예. 자, 조금만 더. 그래. 자, 이제 됐다. 다 컸구나. 다 컸어. 줄을 내려라. 많이 찾으셨군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 당기자. 자, 당기자요. 어이. 자. 여자. 자.
너무 무겁지 않냐, 마이클? 그래, 잘한다. 너 힘들 좋구나. 됐어요, 아저씨. 됐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래, 수고했다. 고마워요, 아저씨.
제법 많이 몰려와 있는데. 많을수록 좋죠, 뭐. 저기 정말 많은데요? 아주 가까이 온 녀석들도 있는데. 저길 좀 봐요. 자, 가자고. 네, 가요. 네, 가요.
당겨. 맞았고 저도 괜찮을까요? 괜찮아. 조심하고. 제보 쓰인 녀석인데 그래. 자, 좀 더 가까이. 아, 조심해야 돼. 아, 조심해. 저거 심해. 살살 잡았던겨. 천천히. 너무 늦춰지지 말고. 어이, 비벼야 되는데 잘못하면 배가 밀리겠어. 자, 조금만 늦추자고. 어, 잘해. 머리를 들이댔어. 살살 자, 저걸 좀 봐. 잘 다뤄라. 천천히. 전함도 지쳤어. 어, 꼬리 조심해. 두 번째 꼬리에 묶어. 줄 묶어. 꼬리 조심해. 꼬리 조심하라고. 줄을 좀 놔줘야겠어요. 조금 펴면 안 돼. 저러다 놓치겠어. 기둥이 한번 돌려. 자, 어서 잡아당기라. 아, 너무 팽팽한 것 같은데. 아니, 잡아당겨. 자, 힘껏 잡아당겨. 아, 달려온다. 힘껏 당겨. 델리노. 아, 델리노, 늦추지 마. 늦추지 말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 하나로는 안 되겠어. 밧줄을 하나 더 걸어. 빨리 하나 더 걸어. 아, 여기다 묶어야겠어. 녀석이 크게 돌고 있어. 배 밑으로 들어가면 아주 곤란해진다고. 어, 그 앞에 걸고. 아, 팽팽하게 당겨. 예, 예. 됐어요. 좋아. 자, 모두 잡고. 자, 당기고. 자. 골머리 빠지겠어. 조심해. 조심해. 자, 지금 빠지는데. 제법 복하군요. 자, 조심하고. 조심해. 자, 아직 자르지 말아요. 자르지 마라. 끌어낼까요? 아, 조심. 아, 조심해요. 자. 지독한 녀석이네. 가봐. 예, 비키세요. 지독한 녀석이야. 괴물 같은 놈, 저걸 좀 보세요. 이건 정말 대단한 놈인데요. 이걸 좀 봐요. 온통 구부러져 버렸어요. 돌목상어는 세계 제일은 아닐지 모르나 적어도 대서양에서는 가장 큰 물고기다. 델리노, 조금만 더 앞으로 다가봐. 천천히. 지금 잠깐 지나가는데. 어, 또 하나 온다. 물소리 내지 마. 알았어. 소리를 내지 마. 알았어. 저것도 괴물 같은 녀석인데. 아주 크군요. 저걸 좀 봐요. 쫓아가 볼까요? 엄마! 같이 가요! 빨리 뛰어놀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럼, 잡고 말고. 똑바로 전진해. 알았어. 똑바로 가만히. 똑바로. 알았어. 목소리가 너무 커. 자, 전진. 전진 앞으로. 조용. 침착하게.
준비하고 조심해야 돼. 조심해. 걱정 마세요. 조금 더. 저 녀석이 지루하겠어요. 지금이야. 지금. 깨. 야. 좋아. 줄을 잡아. 줄을 잡아. 좋아. 아주 좋아. 진짜. 잘 던졌어. 저놈은 놓치지 말아야지. 줄을 잡아. 조심해, 들려. 여자도 줄을 잡는데. 그래. 줄을 조금만 줘요. 아,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지칠 때까지 기다려. 이 녀석도 아주 센데. 좀 받고 도는군요. 자, 천천히. 자, 좀 당기자. 자, 좀 당겨요. 다 당겨요. 자, 당겨요. 당겨. 당겨. 아, 배 밑으로 들어가세요. 그대로 기다리자고. 언제 여당칠지 모르니까 조심해. 아, 늦추면 안 돼. 늦추면 안 된다. 아직 안 보이는데? 아, 늦추면 안 돼. 델리노. 영 안 나오는데요. 어디 있지? 좀 더 당겨볼까? 아, 저기 있어요. 앞으로 오는데. 저리 갔어요. 저리. 그래, 이쪽으로 왔어. 나 아, 저기 내려고 배 밑을 빙빙 돌고 있군요. 아, 저기 보여? 네, 우리 중에 누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모양이에요. 거의 기운이 빠진 상태 같아요. 아, 저렇게 보여? 예. 좋아. 조금 더 기다리자고. 기다리다가 거품을 뿜으면 알려줘. 거품을 뿜어내면 완전히 지쳤다는 표시니까 그때 당기면 된다. 거품이 보이면은 그때 일제히 잡아당길 준비를 해야 돼. 하지만 능청을 끌고 있는 건지도 모를까 조심하라고. 작살이 정확히 꽂혔으니까 힘을 못 쓸 거야. 아, 다시 뱃머리로 돌았어요. 많이 지친 것 같은데. 이놈을 잡아야지. 충분히 잡을 수 있겠어. 봐요. 거품이. 거품이 이르고 있어요. 아하. 하지만 늘어지진 않았는데. 나도 보고 있어. 모두 당길 준비를 하라고. 자추를 꽉 잡고. 이번에도 굉장히 끈덕진 녀석인데. 어, 배지를 빙빙 돌고 있어요. 하지만 곧 지칠 겁니다. 제 칸나이 별 수 있을라. 아, 여기 나왔어요. 나왔군요. 나왔어. 멋지군요. 아, 잡았어. 완전히 지친 상태야. 네, 지친 것 같지만 조심해야 돼요. 자, 됐어, 됐어. 자, 천천히. 천천히. 자, 꼬리를 조심해야 돼, 골머리. 잘 보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아, 머리를 내미는군요. 아, 저걸, 저걸 좀 보세요. 저걸 봐요. 아, 아주 큰데. 좀 더 놔둘까요? 아, 이젠 잡은 거야. 머리를 조심하라고, 좀 머리를 조심해. 조심해, 골먼. 조심해. 어제 놓은 것보다도 큰데. 자, 조심해, 골먼. 아직 조심해야 된다고. 아, 꼬리 조심해. 거기 꼬리 조심해. 조심해. 에, 아직 힘이 남았어. 이 녀석도 만만치 않은데. 콧등을 찍어야겠어요. 좀 당겨요. 잘 겨냥해. 에이. 지금 찍어. 길 됐어. 줄 당겨. 당겨. 놓치지 말고. 당겨. 아, 조심해, 조심. 뒤를 꽉 잡아.
등잔을 밝힐 상어 기름을 얻기 위해 그들은 이틀간 고군분투했다. 돌 걸어 당길 수 있는지 한번 봐. 당겨. 할 수 있을 겁니다.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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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딸려 나왔어? 연덕진 녀석인데. 아,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어. 조금만 더 당기면 될 것 같습니다. 바짝 잡아당기고 있어. 밖으로 끌어내도 되겠는데. 꼬리짓에 아직도 기운이 남아있는데요. 이만하면 충분히 몰고 다녔어. 이제 끌어내도 별탈 없을 거야. 아직도 팔팔해요. 이건 하면 됐잖아. 바람이 조금씩 거칠어지는 것 같아. 이제 그만 끌고 들어갈까요, 배? 좀 더 기다리는 게 좋을 거야. 가다가 곧 거칠어지겠어. 웬만하면 끌고 들어가 보자고. 파도가 이미 높아졌어요. 태풍이 몰려올 것 같지? 밤이 심상치 않아. 아무래도 불안한데 그래. 진짜 태풍이 어떻게 됐죠? 그래. 와도 할 수 없지. 당하는 수밖에. 아, 밀지 마라 이 사람아.
이 가마솥에 상어의 간을 다려 기름을 뽑아내. 해마다 이 거대한 물고기들은 수많은 무리를 지어 아일랜드 서부 해안을 따라 이동한다. 마이클. 저도 가려고요. 넌 아직 안 돼. 가고 싶은데요. 어서 돌아가거라. 싫어요. 저도 갈래요. 네가 갔다간 상한테 잡아먹혀요. 자, 아저씨 말을 들어야 착한 아이지. 빨리 오너라 마이클. 너도 따라가도 되죠 아빠? 그건 안 된다. 아, 그건 이리 주고 어서 엄마한테 가거라. 두 배는 더 커야 돼. 그래도 갈래요. 안 된다니까. 가고 싶어요. 안 돼. 자, 어서 집으로 가라니. 아유, 저도 할 수 있어요 아빠. 가서 엄마나 도와드려. 아이들은 바다에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마이클, 어서.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힘내세요, 아빠! 아빠! 여보! 여보! 낙자를 던지세요! 나가요!
던져요! 빨리요! 만들면 돼요. 남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 태풍이 오늘 밤으로 멈추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남편과 이웃 사람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가세요, 여보. 하늘이 도우셨어요.